안녕하세요. 단원우 제시예요. 오늘 또 Q&A 타임이 돌아왔어요. 첫 번째 질문. 고도비만은 다이어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제가 살이 가장 많이 쪘을 때는 지난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걷기로 시작을 했어요.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걸으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은 고도비만일 때 제가 막 스쿼트라든지 런지라든지 아니면 중량을 치는 그런 거를 먼저 했었으면 저는 나가 떨어져서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체력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몸 자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다칠 위험도 있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걷고 조금 더 빠르게 걸어보고 달리기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내 기초 체력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도비만일 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입맛을 빨리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식단 관리가 80% 운동이 20%라고 하잖아요. 다이어트에서 식단 관리는 우리 몸이 찰흙이라고 하면은 이 찰흙에 붙어있는 지방 덩어리를 이렇게 좀 떼내는 역할을 하는 게 식단 관리예요. 운동은 그렇게 떼냈으면 이제 이거를 예쁘게 조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떼내면 이렇게 덕지덕지 미운 모양이 될 텐데 쉐이핑을 해가지고 예쁘게 다듬는 게 이제 운동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도비만일 때는 일단 떼내고 봐야겠죠. 지방 덩어리를.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너무 조바심내서 맨날 탕수육 먹고 라면 먹고 뭐 짜파게티 먹고 피자 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좋아 나 다이어트 했어 하면서 닭가슴살 샐러드 고구마 사과 하나 이렇게 절식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먹던 거랑 완전히 다른 음식을 먹게 되면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고 폭식이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먹던 음식을 계속 먹되 양을 반으로 줄이든지 내가 지금까지 먹던 양을 그대로 유지하되 음식의 종류를 바꾸든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좀 건강식으로 저염식으로 먹겠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배부르게 드시던가 일반식을 2분의 1 아니면 3분의 2 정도만 드시던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우리 단호식단 있잖아요. 그것처럼 점심 한 끼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고 대신에 막 너무 과식만 하지 말고 아침이랑 저녁은 좀 가볍게 먹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양도 줄이고 먹는 종류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죠. 제일 빨리 빠질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단순히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우리가 전속력으로 빨리 해서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골인하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라 평생 동안 해야 되는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한테 너무 과한 미션을 두 개를 한꺼번에 주시지 마시고 하나씩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를 완수를 하면 두 번째 거를 해보시는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건강식을 배불리라는 말은 막 배 터지게 과식이 아니라 배고플 때마다 조금씩 먹어줬던 것 같아요. 저염식으로 아침 저녁을 먹고 아침 저녁은 조금 부족하게 먹고 점심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아침이랑 점심 사이에 배고플 때 있잖아요. 그리고 점심이랑 저녁 사이에 그 3, 4시쯤 배고플 때는 방울토마토나 견과류 같은 거 먹어서 이렇게 달래주고 이렇게 내 몸이 지치지 않게 계속 달래주고 얼러주고 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